제가 누구인지 좀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라고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주셨는지, 어떤 역할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저에 대해서 좀 저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홍이 인간이에요. 지금 사는 우리, 선천과 후천을 같이 사는 우리, 이 사람들은 홍이 인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안 옵니다. 선천과 후천이 70%에서 선천과 후천이 돼요. 선후천을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홍이 인간 시라야만 오는 거예요. 윤회를 많이 하고 계속 해갖고 마지막 일생 사는 분들. 그리고 한 번 더 윤회 올 사람. 그리고 두 번 더 윤회 올 사람까지. 요까지가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는 중입니다. 많이 윤회를 해봐도 두 번밖에 더 못 한다. 30%는 윤회가 없다. 30%는 윤회를 한 번 더 하고 40%는 윤회를 두 번 더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회 끝이에요. 이게 홍이 인간 삶이에요. 윤회를 하고 계속 자신을 가까우면서 마지막 일생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두 번, 한 번, 두 번까지 더 남았다라는 것도 이거는 인생을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번 인생을 살고 다음에 인생을 이제 마지막 인생으로 다음에 올 때는 처음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지도력을 가지고 일을 하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내가 따로 누구냐? 자꾸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마라. 일단 크게 알아둬라. 너는 홍이 인간이니라. 홍이 인간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가 성장할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나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홍이 인간 삶이에요. 너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 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어야 했다. 근데 왜 나는 어려움이 자꾸 오느냐?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정신으로 살려고 성장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정을 주고 또 가족한테 정을 주고 내 이웃을 모르고 사회를 모르고 나라를 모르고 인류를 모르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오는 미션마다 나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질량이 작다. 그걸 처리 못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면서 네가 성장을 했다면 네한테 오는 거 다 처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은 절대 겪지 않는다. 근데 나는 누가 못 가르쳐 줬든 어쨌든 나는 개인적으로 살았다. 사회를 위한다 하는 것도 그것이 바르게 모르고 사회를 위하고 살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너는 너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나라를 위해서 한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다면 정확하게 너는 어려운 일이 절대 오지 않는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려움이 절대 오지 않는 거라.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건 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니다라고 한데 내가 혼나는 겁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구워달라고 하니까 그걸 구워준 건 내가 상대를 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잘못 알았다. 네가 상식을 잘못 알았느니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착하게 사는 걸 바르게 사는 건 줄 알았다. 가족들을 위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런 것들을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 미션이 들어오니까 이 처리할 수 있는 질량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처리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자꾸 겪은 거예요. 신께서 어려움을 준 게 아니고 내한테 들어오는 걸 처리를 잘못해서 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절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가서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어려움이 왔는가 이런 공부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금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홍의 인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사적인 삶이 아닌 공적인 삶을 살고자 나를 갖추어야 된다. 생각의 차이다 이 말이죠. 백지 한 장 차이.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것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이 바꾸는 게 이 진량이 안 돼서 못 바꾸는 겁니다. 이 집이 누구거든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지켜야 되죠. 이건 사회 겁니다. 내한테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줘서 감사할 뿐이지 이건 사회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누구 것이더냐 이건 사회 것이고 이 세상 것이지 내 게 아니니라. 이 사회 것이라고 해서 다 내놓으라 하느냐? 너가 관리를 해야 되느니 그 관리를 잘해서 이 사회에 살아나가는데 빛이 되라. 요렇게 한 겁니다. 응? 무소유. 홍이 인간들은 무소유라야 한다. 무소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못 배웠다 상식. 너가 지금 가지고 있고 너가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사회 것이고 자연의 것이니라. 백성 것이고 이것을 내한테 이 관리를 하게 해줬다면 이걸 기름지고 빛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잘 써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힘을 주고 내한테 능력을 준 것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그래. 우리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신랑도 이 사회 사람입니다. 너 또한 이 사회 사람이고 너의 자식도 이 사회의 자식이지 너의 자식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무소유 공부를 잘못 시킨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너가 그렇게 무소유로 너가 이걸 운용을 할 때 너한테는 많은 질량을 주어서 큰 일을 하게 해준다. 너 것이 되면 그 이상 줄 수가 없느니라. 요거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찾는다. 크게 아십시오. 나는 홍의 인간이므로 하늘의 일꾼이고 세상에 이 모든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했고 인류를 변화시키는데 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가야 되는 일대 홍의 인간들이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 힘을 키웠지만 자그마한 힘이라도 네가 가지고 있다면 이 힘으로 너 삶을 빛나게 해야지.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끝났다.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선조님도 고생하고 노력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백성들이 노력하고 고생을 해서 이 나라에 이만한 힘을 갖춰놨습니다. 스승님이 재산이 있습니까? 스승님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다. 왜? 이 사회에 갖춰놓은 인프라가 전부 다 우리 거니까 이걸 지혜롭게 전부 다 활용하고 이걸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다 이루는 겁니다. 개인 자산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가난하다. 이 세상에 이만큼 경제를 많이 이루는 것도 없고 천지 창조 이래로 이 나라가 이만큼 융성하게 해놓은 적이 없었고 우리가 전부 다 지식을 다 갖춘 이면 사회는 창조 이래로 우리 민족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지금 살고 있으면 우리는 질량이 너무 낮은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또한 에너지 질량이고 너가 잘 쓸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어. 내가 열면 너 가족이 될 것이고 너가 닫으면 너밖에 없는 전부 다 너는 다 소유할 수 있는데도 내 욕심으로 자그마한 생각밖에 못하고 그거밖에 못 갖는다 이 말이지.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짜로 홍의 인간 무소유 이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면 자연에서 더 줄 수 없다. 그리고 더 주어서도 네가 눈이 가려서 그걸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자체만 해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난주 갈 때는 빠이빠이라고 자기 따로 다니면 그러면 혼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소중한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 힘이 내 힘이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홍의 인간들은 공인이에요. 하늘의 공인들이다. 두 분 다시 윤회할 수 없는 사람들은 너 자신을 인생을 불사로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빛나게 살고 가야만 너 업이 모두 소멸돼서 천신으로 올라간다. 요래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일식입니다.